연준의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해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상당한 진전을 양대 책무에 있어 2년간 이룩해왔습니다. 노동시장 균형이 개선되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7%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견실한 경제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유가증권 보유고를 계속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억제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것입니다. 양대 책무와 관련된 리스크를 모두 살펴보고 있고 통화 정책은 경제 지표 검토 후에 부연하겠습니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기 활동이 견조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상반기 2.1%에서 작년 3.1%에서 상반기 2.1%로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최종 구매액의 경우 재고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배제되고 보다 명확한 신호를 기저 수요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상반기에 대해서 2.6% 상승했습니다. 지출은 작년 대비 둔화되었으나 견실한 수준입니다. 설비 및 무형 자산 투자는 작년에 미미한 수준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주택 분야에서 투자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지난 한 해 동안 강력하게 미국 경제를 부양하면서 높은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증가세가 2분기에 17만 7천 개였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4.1%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자리가 강력하게 증가해왔고 동시에 노동 공급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25에서 54세의 노동 참여율과 높은 이민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작년 한 해 완화되었으며 구직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지표가 노동시장의 여건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과열된 수준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2%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총 PCE 물가지수는 지난 12개월간 2.5%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PCE 물가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고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가계 및 기업 조사와 또 전망치 그리고 금융시장 통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낮아지고 또 생필품인 식품이나 주택, 교통비 등 서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저희의 정책은 양대 채무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에서 저희는 목표 금리를 연방기금 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비중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계속 냉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2%로 맞추기 위한 그러한 균형이 더 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플레가 2%대로 지속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이 있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인플레 데이터가 저희에게 확신을 주었고 앞으로 저희는 회의를 거듭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정책 긴축을 일제히 과도하게 완화하면 지금까지 인플레이 진전을 역전시키고 더 강한 긴축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완화를 너무 늦게 소폭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도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금리 기조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경제가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가 지속이 된다면은 저는 현재 목표 금리 수준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예상과 달리 악화되거나 인플레이가 기대보다 빨리 낮아지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를 봤을 때에 양대 채무 수행에 있어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달성을 하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최대 고용과 장기적 물가 안정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두 하고 있는 일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연준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Gina Smiley from the New York Times. Thanks for taking our question. 뉴욕타임스 지나 스마일리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9월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9월을 포함해서 향후 미팅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월가적인 기대를 보았을 때 경기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저희는 인하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개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고 또 전망과 리스크의 균형을 살펴본 뒤에 견조한 노동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하 논의를 9월에 진행할 것입니다. 왜 오늘 안 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전반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9월까지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적절한 시나리오,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기대처럼 낮아진다면 그리고 성장률이 또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노동시장이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끈끈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물론 다른 것도 보겠지만 저희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고용 데이터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을 다 살펴봅니다. 총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봤을 때 서비스 물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몇 달 동안 물론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세 가지 카테고리 그러니까 근원 PC도 비주택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 데이터가 좀 좋지 않았다가
데이터가 그 이후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더 좋은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서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 확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Colby Smith with the Financial Times. 감사합니다. Financial Times의 콜비 스미스입니다. SEP를 따르면 24년에 세 번의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업률은 4%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그 수준이고 또 노동시장은 그 기대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면 SEP가 더 나은, 더 좋은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는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가이던스를 드릴 순 없습니다. 이번에는 SEP 발표를 안 했는데요. 9월에 SEP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을 법한 시나리오는 인하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인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기준이 되는 경로를 설명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9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전에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하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만약에 노동시장이 다시 평형을 찾을 경우에 제한적인 정책에서 이렇게 높은 연방기금금리 수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것이 이 이유가 저희가 다시 이 양대 채무의 리스크를 살펴보겠다, 리스크가 균형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 노동시장 조건의 정상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저희가 계속 원했고 노동시장 과열에서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조건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보다 더 다른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은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냉각이라면 괜찮겠지만 성장세가 높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뉴스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기대하시는 내용이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와 관련해서 정책을 조정해야 되는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노동시장의 뭐도 중요하고 저희가 물가 안정도 이 두 가지 양대 채무에 대해서 똑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면은 저희가 어떤 하나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고 저희가 양대 채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원했던 점진적인 노동시장의 냉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하나의 지표로서 저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임금 삼층률 퇴직자 그리고 고용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그런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9년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니었고요. 그때와 비슷한 노동시장 조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가 2%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동시장의 냉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확신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인플레가 2%로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대 책무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Chris Rugaber, Associated Press. AP의 크리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일자리 시장에서 냉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선제적인 인하를 통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So I wouldn't say I wouldn't want to see any other cooling. It would be more 그 어떤 냉각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살펴보면서 더 중대한 둔화가 보인다 한다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두 가지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에서의 진전이 늦춰질 수 있고 너무 기다리면 회복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대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동시장은 현재 지속적인 정상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 실업률이라는 것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앞으로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졸츠 보고서를 보면 채용 성장이 2019년 수준보다 낮습니다. 상당히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려의 원천일까요? 여러 데이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일자리에 둔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ECI 지표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임금 상승이 여전히 강력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고 저희가 그 경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은 이런 정상화 프로세스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볼 것입니다. 네, CNBC 기자입니다. 3월에 금리 인하라는 것을 프로세스로 말씀을 하셨고 6월에는 한 번의 금리 인하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를 봤을 때에 여러 번의 금리 인하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한 번의 금리 인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노동시장의 정상화인가 아니면 노동시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지금 1년 전에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4%가 넘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100% 저희가 인플레이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PCE도 2.5, 근원 PCE도 2.6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를 조금씩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Hi, Chair Powell, Rachel Siegel from the Washington Post. Thanks for taking our 워싱턴 question. 워싱턴 포스트의 레이첼 시글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좋은 지표가 나타났는데요. 작년에는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진전은 보통 상품 물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물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도 그렇지만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카테고리, 비주택 서비스와 주택 서비스에서도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는 1분기에만 나타났습니다. 더 긴 시간을 봐야 하는데요. 일단 퀄리티만 본다면 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지만 한 분기의 지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표가 들어와야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믿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좋으니까요. 또 ECI 리포트나 또 노동시장이 약해지는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 경기가 과열되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초 몇 개월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인하를 했어도 좋겠다라는 신호는 없었을까요? 경기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계절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모두 조정을 한다면 저희가 다른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을 전부 보는 것입니다. 12개월을 봤을 때 지금 2.5%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은 2.6%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2%까지 끌어내릴 것인데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할 것이고 동시에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대등하게 다룰 것입니다. 블룸버그 라디오 TV 기자입니다. 리스크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유지했을 때에 지금 고금리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요를 둔화하는 리스크가 클까요? 아니면 미국 국민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부여받은 임무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 두 가지 책무를 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보고 한 가지가 그 좋은 상황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미국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도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또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지요. 인플레이션이 타겟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대비.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고용과 관련된 책무도 챙겨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전 세계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되돌려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금요일에 졸트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너무 늦게 행동을 해서 9월까지 기다렸을 때에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는 일에는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볼 것이고 한두 가지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데이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리스크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9월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폭스비즈니스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예전 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성명서를 보면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관련 균형에 대한 다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임금은 상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해고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정부의 일자리로 인해서 일자리 보고서에서 이런 노동시장의 약세가 나타난 것일까요? 저희는 모든 지표를 봅니다. 몇 개월 동안은 저희가 협소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보았지만 최근에는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지표를 보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정부 관련해서는 민간 수요를 저희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연준이 뒤쳐져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고서에 잡음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목표는 두 가지 리스크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늦게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7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상품의 물가 하락이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기 동안 또 지표가 좋았습니다. 너무 일찍과 너무 늦게의 리스크를 저희가 계속해서 무게를 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놓고 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회의 중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인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오늘은 반응을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ourtney Brown from Axios. Axios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리를 인상했을 때에 여러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시차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한적인 정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노동시장을 현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지출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이 전체 경제에 또 경제활동, 고용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그 시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금통화 정책에 시체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동시장의 둔화를 막거나 아니면 경제의 둔화를 멈추는데 너무 늦게 인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인하라든가 너무 늦은 인하를 원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25%의 연방기금금리
금리 수준을 갖고 만약에 둔화의 조짐이 있을 때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 약한 경제를 또는 경제의 과열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를 저희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임금 상승률도 높고 해고는 매우 낮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청구 건수도 안정화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노동시장의 정상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면밀하게 노동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Hi, Victoria Guido with Politico. 폴리티코의 빅토리아 귀도입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서 3법칙 수준까지 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 would just say the question really is one of are we worried about a sharper downturn in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의 급격한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통계적인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인 정기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알려주는 경제 법칙은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지표를 살펴보고 현재 지표를 봤을 때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도 잘 창출이 되고 있고 또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또 구인 역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둔화되고는 있지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신중하게 그 이상인지 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을까요?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구인난이 더 심화될 것이냐라고 보여주는 지표도 많지만 또 팬데믹 시절에도 노동 법칙 또는 경제 법칙이 맞지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교훈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이 경기 폐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 역시 매우 강력한 수요 속에서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거의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둔화와는 다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더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I'm Mara Mokwe with Bloomberg. 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지금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 베이지빅에 나와 있는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게 아닐까요? 베이지북은 정말로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총재들이 모여서 업계와 또 업계 리더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보고 있지 않고 물론 취약한 지역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총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PDFD를 봤을 때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을 봤을 때 2.6%인데 이것은 민간의 수요가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총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현장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GDP 데이터가 분기별로 매우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를 다 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다 나쁘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Thank you. Jolene Kent with CBS News. CBS 뉴스의 졸린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준은 판단에 있어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9월에 인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 대선까지 2개월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철 전에 인하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인하 관련해서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 회의에 대해서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저희의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일단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점만 알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저희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시에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 상황이 지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회의와 초점은 이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선의 전문성을 이용을 해서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학계와 다양한 분석가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의 접근 방식을 정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정치를 배제하고 저희의 일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정치적인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모든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된다면 경기가 강해지고 물가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은 임금 상승을 누릴 것입니다. 모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믿음이고 이를 근거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이하는 네 번째 대선인데요. 저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중간, 그리고 후에 저희가 하는 일은 모두 데이터에 근거하고 전망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기 전망과 모델 이 두 개의 굉장히 다른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승리할지 모르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에 충실한 전망을 할 뿐입니다. 여러 정책 방향이 있겠지만 저희는 정책 결정을 대선 결과를 가정에서 하진 않습니다. 아직 대선이 치러지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비정치적인 기관입니다. 정치에 전혀 개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Nicholas Straczynski from Barron's Magazine. 네, Barron's Magazine 기자입니다. 지금 금리 결정에 있어서 반대표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9월 회의까지 확신이 커지면 금리 결정에 만장일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위원 간에 얼마나 확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에 정말로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의견을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많은 팬데믹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 의견 차가 적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항상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Hello, Jean Young with MNI Market News. MNI Market News의 진 영입니다. 50bp 인하를 첫 번째 인하로 결정하는 것이 논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요. 오늘로서는요. Thank you, Chair Bell. Jennifer Schonberger with Yahoo Finance. Yahoo Finance 기자입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You know, the way the meeting is set up. 예, 회의가 일단 진행이 되는 방식을 보면은 1일차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먼저 살펴보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미 발표를 하셨지요.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나중에 그 의사록도 나오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합의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번 회의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번이 아니라 빠르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음에 가능합니다. 다음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정책금리 가 다음 회의 때 9월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Hi, Chair Powell, Nancy Marshall Genzer with Marketplace. 마켓플레이스의 낸시 마셜 겐서입니다. 뉴욕의 더들리 의장님께서 사설에 블룸버그 사설에서 이번 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주저를 하는 것이 리스크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결과다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판단일까요? 이것은 저희가 내려야 할 판단의 일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늦게의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너무 일찍 단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권고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1분기 동안 좋았고 노동시장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냉각이 되어야만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원회의 판단은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9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지표를 더 봐야 하겠습니다. 경상륙의 리스크가 증가했을까요?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전혀 보이지 않고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지표를 보았을 때 경기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과열도 아니고 급격하게 약화되는 경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경제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일은 절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볼 것입니다. 경기 약세에 대응해야 한다면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보이는 상황은 경기 활동도 활발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회의록을 보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연준이 이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전문가들은 물론 첫 번째 인하는 아니더라도 그 금리 인하의 속도라도 어떻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단순히 연준뿐만 아니라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경제가 너무 견실한 것에 대해서 작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리스크의 균형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연준의 반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난 분기에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데이터가 들어온 대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Mr. Chairman. I'm going to change gears on you just a little bit.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금리 얘기를 해왔는데요. 현재 연준이 약 1년 넘게 얘기를 안 했는데 현재 CBDC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연준의 의제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FOMC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매우 중대한 영향을 지불 문제에 대해서 미칩니다. 즉각적인 지불 관련해서요. 더 효율성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 세계의 지불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역시 지불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CBDC 관련해서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리테일 CBDC를 발행할 권한도 없고 이러한 권한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개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중앙은행은 모두 CBDC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CBDC 관련해서는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계획도 없는 상황이고요. 감사합니다.